자, 연주샘의 거꾸로 기술 과정 삼시세끼 매니저 미션 2입니다. 자, 쌤이 이제 이 미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삼시세끼를 균형 잡힌 식사로 계획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가해 보는 거죠. 우리가 그 쌤이 균형 잡힌 식사 계획 편 디딤 영상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하는 단계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났다면 식사를 평가하는 것들을 할수 있다. 평가에 몇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했냐면 네, 영양면, 경제면 좀 읽을게요. 기호면, 능률면 이렇게 네 가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자, 하나씩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 살펴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삼시세끼 매니저 미션 첫 번째에서 계획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면 식사 평가하는 것도 그 단계별로 치울 것 같아요. 먼저 영양적인 면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찾았던 게 6가지 식품군, 일일 권장 섭취 횟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죠. 자, 첫 번째로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셨던 여러분 식사 내용의 음식들이 어떤 식품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수업 첫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 편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주로 들어있는 그 음식의 식재료가 그 음식의 식품이고요. 그 식품이 어떤 식품에 들어가는지. 그러면 내가 짠 식사 계획은 공유는 몇 번인지. 횟수를 쓰시면 돼요. 몇 회, 몇회 이런 식으로. 고기 생선 당일 콩류는 몇 회인지, 채소류는 몇 회인지,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자, 유지 당류는 몇 회인지 쓸수 있을까요? 우리 유지 당류를 따로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유지 당류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되고요. 비워 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조리할 때다 들어갔다고 보니까. 자, 그러면 자 6가지 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자, 그 골고루라고 하는 건 어떻게 포함된 거 골고루라고 하느냐? 혹시 이 중에서 나오지 않은 식품군이 있느냐? 이거죠. 자, 식품군이 나오지 않은 식품군이 있다면 노후에 체크를 하시고 안 나온 식품군을 계획에 없는 식품군을 작성하세요. 네. 이 부분을. 근데 만약에 모든 식품군에 한번 이상 들어갔다라고 하면 yes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식품군별 일일 섭취 횟수를 충족하였는가? 지금 여러분 나이 지금 12세에서 18세 권장 섭취 횟수 있었죠. 일일 권장 섭취 횟수. 그게 여학생이면 남학생이면 그 수치 있었을 거예요. 그 수치 계획했던 거에 적어져 있죠.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작성을 하시고요. 그대로 작성하시고 실제 내가 계획한 거에 공유 그 횟수대로 맞췄겠죠? 그러면 예스인데 만약에 보니까 내가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이 횟수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유지 당류는 제외할게요.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노라고 체크를 하시고 어떤 식품군이 뭐 초과됐다거나 몇회 초과됐다거나 몇회 적다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방과 당분 섭취량이 적절했는가라고 되어 있죠. 지방을 말 그대로 지방이 될수 있었던 거. 당연히 조리했으면 지방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 함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유지 당류니까 아마 지금 유지 당류는 고려를 하지 않았잖아요. 따로. 그랬다면 yes라고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따로 지방이 들어갈 수 있는 식품군이 따로 언급이 됐다. 지난번에 뭐 깨라든지, 우리 견과류도 깨 이런 것들은 지방 함량이 높으니까 유지당류라고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커피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노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게 어떤 거였는지를 어떤 식품이었는지를 작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간식으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뭐 아이스바 이런 것도 쌤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과일즙 음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식품이 혹시나 후식에 들어갔다면 노라고 체크를 하시고 그 식품을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근데 아마도 여러분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조건에 맞춰서 1일 권장 섭취 횟수와 6가지 식품군 이거에 맞춰서 아마 여러분이 계획을 잘했다면 여기에는 노라고 써져 있지 않는 게 정확하게 짜진 거겠죠. 여기서 노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식품군이다. 그러면 영양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사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모듬별로 한 가족의 식단을 짤 거거든요. 그때도 그 식단이 이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개인별로 식사 계획한 거 평가하는 데 쓰셨던 이질 문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식사 계획이 여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서는 노가 나왔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계획을 하고 평가를 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서 하시고요.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제면 볼게요. 실제로 식비 예산에 비추어봤을 때 하루 식사 비용이 적절하였는가?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식비 예산을 잡아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수 없어서 선생님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면 너무 비싼 재료가 들어간 음식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면 일반적인 음식이었다라고 하면 예스에 체크를 하는데 노에 체크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랍스타, 돼지 요리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식재료 자체가 되게 좀 값이 나가는 재료인데 이게 한끼 삼시세끼 식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루만 먹고 끝날 게 아니고 그 달에 그 주에 식비 예산을 아마 초과할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그뭐뭐 전문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서 먹을 수 있는 요리? 그런 요리가 등장했다. 뭐 프랑스 달팽이 요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식비 예산에 비추어 본다고 했을 때 하루 식비에 들어갈 정도의 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체 식품과 계절 식품을 이용했는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 들어가 이렇게 몇회 이상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1일 권장 섭취 횟수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생선의 콩류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계속 나왔다. 그러면 이건 대체 식품이 될수 있는 것들, 뭐 돼지고기가 될 수도 있고, 닭고기가 될 수도 있고, 소고기보다는 좀더 저렴한 그런 게 있는지, 뭐든지 고기가 등장했을 때다 소고기인지, 뭐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나 닭고기였다면 어떤 걸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동물성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달걀이라든지. 이런 걸로 대신 할수 있고요. 그런 게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같은 식품군에 재료가 있고요.
그 재료보다 더 값싼 재료에 식품이 들어간 음식이 있는지를 찾으셔가지고 쓸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소고기 뭐 불고기였어요. 불고기에 소고기가 주 재료잖아요. 그러면 소고기가 있고 또 다른 식단에 뭐 돼지고기나 닭고기가 있는지 작성을 하는 거예요. 세 개를 꼭 작성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세 가지가 다 있으면 좋겠죠. 근데 또 선생님이 고기 생선 다이어트 콩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과일이나 채소도 마찬가지. 과일이나 채소도 예를 들어서 과일도 실제로 제철 과일이 아니면 뭐더 비싼 것이 되는데 채소도 아니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대체 식품은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서 나올 것 같아요. 과일이나 채소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체 식품이라고 하려면 과일을 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망고를 넣으려고 했는데 망고가 없어. 망고 대신에 망고 주스? 더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시면 돼요. 확인해서 쓰시면 되고, 없다면, 작성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아마 대체 식품으로 될수 있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등장을 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절 식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걸 식사를 계획한 게 봄이었기 때문에 봄에 나는 제철 식품인지를 확인을 할게요. 어디 어디를 확인하시냐면, 채소류, 과일류, 그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에서 특히 생선, 생선 종류. 자, 인터넷에 보시면 봄에 나는 제철 식품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썼던 음식에 들어있는 주 식품의 재료 중에 채소류나 과일류나 생선 중에서 봄이 제철인 계절 식품이 있는지 찾으시고 있으면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기호면 보겠습니다. 기호면. 자, 기호면은 내가 좋아하고 싫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그 식품, 여섯 가지 식품군과 일일 권장 섭취횟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다음에 음식을 정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나올 수 있거든요.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명을 써주시고요. 음식이 나온 경우, 혹시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수 있죠? 이것도 작성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음식명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좋아하는 음식명만 있었다. 그러면 yes. 싫어하는 음식도 있었다. no. 이렇게 작성해 주시겠어요? no에는 싫어하는 음식이 뭐 어떤 음식이었는지, 음식명 쓰시고, 그 음식명 여러 개 쓰시고요. 노칸에, 노의 옆에 가로 안에다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양한 식품과 조리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할게요. 다양한 식품이라고 하는 거말 그대로 혹시나 여러분이 만든 음식의 주 재료가 자꾸 겹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치? 식품의 주 식품 재료가 겹친다. 겹친 음식? 음식이 아니죠? 식품? 식품명을 적어주세요. 겹친 식품명을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나왔는데 얘도 돼지고기고 쟤도 돼지고기고 뭐 이런 식으로 겹친 식품이 있었는지 작성하시고요. 조리법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자, 조리법에는 뭐뭐가 있을까요? 자, 끓이기가 있어요. 끓이기. 끓이기는 물이든지 양념이든지 뭔가를 오랫동안 가열해서 먹는 음식을 끓이기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데치기가 있을 거예요. 끓이기는 보통 국찌개가 되겠고요. 특별하게 끓이기에 똑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밥을 아마 밥 종류 썼을 거예요. 그러면 끓이기 무조건 들어가요. 밥도 끓이는 거예요. 자, 데치는 거는 나물 종류는 거의 데치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삶기도
나무에 들어갈 수 있고, 조리기가 있어, 조리기. 조리기 같은 경우는 양념에, 오래, 이게 양념에, 양념물에 그 음식의 재료에 들어갈 수 있게 오랫동안 끓이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그 음식의 양념에 배이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뭐, 찜이라든지 조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튀기기가 있고, 튀기는 뭐, 기름에 튀기는 거 얘기하겠죠? 튀기기. 또뭐 있을까요? 대치기, 삶기, 조리기, 튀기기, 부치기, 우리 전이라든지 이런 거, 기름에 굽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재료, 어떤 조리법이 몇번 나왔는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끓이기 몇 회, 이런 식으로 쓰세요. 그래서 네 칸을 만들어 놨으니까 뭐 대치기 몇 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획자는 안 써도 되지만 가로 안에 그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만약에 한 가지 조리법이 혹시 5회 이상 5회 이상 나왔다. 그러면 노에 체크하시고 어떤 조리법인지 조리법 이름을 쓰시고 거기에 몇 회인지 써주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하나의 조리법이 5회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조리법이 그래도 여러 가지 조리법이 한 가지 조리법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리법이 그래서 여기 네칸 나눴으니까 한네 가지 조리법이 쓰였다라고 하면 yes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음식의 색이 조화를 이루었는가? 여러분이 음식의 주 색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김치찌개 가면 우리가 빨간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다음에 뭐밥 하면 흰색 이런 거. 색깔이 몇 가지 색깔이 나왔는지 쓸게요. 그러니까 색깔들을 정리를 하세요. 뭐 흰색이다. 뭐 빨간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작성을 하시고 나온 색깔 다 작성하시고 나온 색깔이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었다. 그러면 예스에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세 가지가 안 나오고 세 가지 이상 세 가지를 초과한 경우 다시 고칠게요. 네 가지로 할게요. 네 가지 그러면 자 선생님 고칠게요. 그러니까 네 가지 지워야겠네요. 안 지워지네. 지워지네요. 왜안 지워지죠? 그냥 다시 쓸게요. 그러면 네 가지 이상이다. 그러면 yes 네 가지가 안 되고 세 가지 이하다. 색깔의 종류가 그럼 노에 체크하시고 나온 색깔을 써주시면 색깔의 가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세 가지 나왔다면 세 가지 색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뭐, 두 가지 색, 두 가지 색, 한 가지 색, 한 가지 색,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노 옆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능률면 볼게요. 능률면. 능률면은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선생님이 약간, 보통 많이 걸리는 거, 조리는 거, 그 다음에 끓이는 거, 그 다음에 찌는 거, 찌기 이런 것들이 조리실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거든요. 이런 음식이 있었는지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그 조리법을 쓰시고요. 자, 그런 조리법이 하나도 없었다. 끓이기가 근데 무조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밥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몇 회씩 있었는지 쓰시고 만약에 조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없을 것 같지만 없었다고 하면 yes. 이세 가지의 조리법이 한번 이상 나왔다고 하면 no에 체크하시고 그세 가지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세 가지 중에 나온 것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가공식품과 저장식품 활용했는가? 자,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공장에서 가공돼서 미리 나오는 것도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햄이라든지 뭐 소세지, 맛살.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인 뭐 라면, 컵라면 뭐 이런 것들.
이게 포장이 되어가지고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 가공 식품을 하거든요. 그 종류가 있었다면 그 종류를 쓰세요. 이용됐던 그 주재료에 가공식품이 있었다면 그 가공식품을 쓰세요. 예를 들어서 뭐, 소세지다, 뭐, 소세지 이런 식으로. 뭐 수제 소세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소세지 또는 뭐, 우리 뭐, 우유 같은 거 나왔으면 우유,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가공식품 되거든요. 그것도 다 쓰시고. 저장식품 뭐냐면 밑반찬 중에서, 오래 놓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중에서 뭐, 젓갈이라든지, 김치라든지 김치 나와야 되죠. 김치가 있었으니까 김치라든지 뭐 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지 자 그거 그 식품들이 있었다면 그 식품들 적어주면 되고요. 자 활용했다. 자 여기에 가공식품이나 저장식품을 무조건 하나 이상 썼다 그럼 yes 체크하시고요. 혹시 가공식품이나 저장식품 중에 나온 게 없었다 no에 체크하시고 뭐 가공식품이 안 나왔으면 가공식품, 저장식품 안 나왔으면 저장식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나는 네 가지 부면에서 내가 작성한 식사 계획은 네 가지 부면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되어 있는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은 예스가 예스로만 되어 있는 영역. 예를 들어서 능률면에 지금 두 가지 질문인데 두 가지 둘다 yes에 있었으면 능률면이 잘된 거겠죠.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 개선할 부분을 찾을 때는 no가 한 가지라도 나온 경우, 나온 영역을 여기다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합평가에. 자, 좀 선생님 길게 설명했지만 이거를 잘 작성하셔야 그 다음 미션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등교해서 수업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